아빠 오늘 왜 나왔지? 오늘 내 첫 인생에 따릉이를 한번 타보려고. 저 따릉이를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서울시에서는 따릉이라고 그러잖아? 대전에서는 타슈. 광주는 뭐라 하는지 알아? 몰라. 타랑깨. 웃기지? 아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여기 뒤에가 검은색이 최신이 나온 거라고 좀 비교적 최신이라고 뭐가, 들었거든? 여기? 어. 아. 이거 탈까? 이거 괜찮아 보이네. 봐봐. 아빠 아빠 아니야 아니야. 거기 도. 일단 빌려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따릉이 어플이 있어야 되거든? 아 그래? 어 어플을 다운을 받아. 그 다음에 이용권을 구매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빌리고 이 시간 안에 반납을 하면 하루에 무제한을 탈 수가 있어. 대신에 한 시간 넘어간 추가 이용금을 내야 되고. 아 그래? 한 두 시간을 이용했는데 한 시간만 하고 반납을 하면 24시간이 지나면 그 차액은 없어져. 그렇지. 차액 차 시간. 그래서 일단 우리는 두 시간을 빌려. 두 시간은 해야지. 다음에 카카오페이. 2,000원이야 두 시간에. 한 시간 1,000원 저렴하지. 싸네. 구매 됐다? 완료. 그러면 이제. 우리 위치가 여기야. 여기에는 지금 자전거가 13개가 있다는 거야. 아, 그래? 자전거를 빌리고 싶으면 여기 지도로 봐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 얼마나 자전거 많이 남아있는 데로 가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반납은? 반납도 여기 중에 찾아가서 반납을 하면 돼. 아, 그래서 그래. 자기가 도착할 곳이랑 가까운 곳에 여기 하나 들려서 반납하고 그럼 그래. 내가 자전거를 정해야 되잖아. 자전거 이렇게 13대나 있는데. 그게 일단 먼저 대여하기 눌러. 그러면 QR카드를 찍을 수 있어. 여기 뒷좌석에 QR카드가 있거든? 아 여기 찍는 거야? 어 내가 빌리고자 하는 데를. 와우. 연결 중. 해당이 되는 거네. 그, 어? 빌려줬지? 락이 풀렸다. 그치? 그러면 곧 빌렸다고 이제 알람이 뜰 거야. 떴어. 1시간 59분이네. 오케이 빌렸지. 오케이. 그다음에 나중에 반납할 때 이거 직접 반납 요청을 누르면 반납이 돼. 락커까지 올리고. 먼저 하기 전에 여기서 쉽게 엉덩이 조절을 해. 아빠 어떻게 탈 거야? 이 정도 높이 괜찮아? 너무 높지 않아? 아니 난 좋아. 좋아? 높은 게. 요게 내가 항상 어려워서 친구들이 해줬는데 하는 법을 알았어. 요거를 살짝 들어 뒤를. 나 이거를. 뒷바퀴를. 아 그래 뒤로. 아빠 자전거 얼마 만에 타? 4년 5년 된 거야. 잘 타. 원래 자전거는 한번 배우고 싶은데. 어? 와, 아빠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오랜만에 본다. 어때? 레벨? 레벨 조절하는 거? 불안해 보이지?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인도에서는? 인도에서는? 왜 일로 가면 안 돼? 차도로 가면 안 되나? 나랑 여기 같이 걸어가야지. 원래 차도로 가면 되지. 아까 어떤 남자가 그러던데? 근데 여기서 차 마주치면 어떡해? 여기 일방인데? 아빠 날씨 너무 좋다. 네. 와. 와 날씨 너무 좋다. 라면 먹고 시작할까? 그럴까? 그래. 그래 라면 먹으러 가자. 아빠 화면만 보면 미국 같다? 아씨. 라면. 까불다 혼난다. 자전거는 여기다 그냥 세워놓으면 되지 않을까? 따릉이를 누가 훔쳐갈까? 따릉이가 훔쳐가지. 아 그런가? 여기다가 핸드차. 주차. 우리 이름이 6020이야. 됐다. 네. 시간이 1분 남아서 핫바도 돌려줍시다. 30초. 아빠가 알려준 방법.
면발이 더 탱글하게. 아빠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여기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하나 더 먹어. 엄마 배신 때리고 하나 더. 진짜 맛있다. 아빠. 안 돼, 안 돼. 김이 쫓겼어. 뭐야, 창피하게. 너무 맛있다. 아, 아빠 참치 마요랑 참치가 왜, 참치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많네, 이거는. 어디 거지? 벌써 다 먹어야 한다. 아빠 슬프지? 후식은 붕어 사망코하고 밀키스 제로. 아빠 센스 따는다? 이 정도 먹어줘야지 이 뒷맛이 깔끔하지. 빨대 두 개. 사망코도 먹어. 좋아. 난 핑크. 내가 짠 거 먹으면 되는데. 아니, 또 짜는데. 아, 날씨도 좋고 너무 좋게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나왔다가 더 먹고 가네. 그치? 요호! 아빠 미쳤어. 미쳤어 진짜. 어때? 자꾸 무리수를. 아빠 일로와. 잘 타네. 너 어렸을 때 아빠가 너 자전거 가르쳐 준 거 기억나? 어? 그치? 너는 그때 바퀴 네 개 있는 걸로, 양쪽에 보조 바퀴 있는 걸로 아빠 가르쳐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타지? 잘 타네. 안 겨먹었네. 그치? 아니, 내가 그때 이후로 아빠랑 어렸을 때, 가라지에서. 자전거를 배우고 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어렸을 때 배우면 잊지 않고 계속 그걸 써먹는다니까. 막 날라다닌 거야. 그러다가 날라다닌다고? 하루는 타다가 어디 공원에서 탔는데 미국에서 걔가 가더니 벽을 꽉 박은 거야. 어머. 그래서 얼굴로 그 벽을 쳤어. 어머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빨에서 완전 티나고. 예이. 가서 자전거 반납하고. 아. 엄마 만나서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 아, 생선구이 맛있겠다. 아빠, 근데 아까 뭐 먹어서 괜찮다? 어? 아까 먹었는데 괜찮아? 더 라면? 에피타이저. 반납해볼게. 어떻게 해, 이거? 반납은? 자리 하나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아까 풀었던 거. 다시 이거 들어서. 아, 다리 올려주고. 다리 올려주고. 이거? 여기 레버가 있어. 이걸 먼저. 내려. 내려. 반납이 들어간 거야. 기다리면? 한 시간, 우리 2분 탄 거야? 응. 오케이. 반납 되었습니다, 그지? QR 찍었나? QR은 찍을 필요 없어. 반납할 그래. 때는 요것만 내리면 자동으로 반납이 세간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먹히면 여기 직접 반납 요청이라고 써있거든? 이걸 누르면 돼. 짜잔! 반납 완료. 하늘이 더 깨끗해졌어요.
고장 났으면 고장 신고 눌러주면 돼. 안녕, 수고했어. 안녕. 자, 생선구이를 먹으려고 종합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옆에 있는 생선 골목집으로 갑니다. 아빠 단골집이야, 삼천포집. 안녕하세요. 네. 1층에 올라가야 되겠는데. 와. 오래간만에 다리가 조금 한참 걸려. 네. 아빠 이 집 처음 온 지 한 20년 됐어. 20년 넘었어. 짱인데? 아, 엄마 나는 이 깻잎이랑 밥이랑 국물 조합이 너무 좋아. 여기. 이거 김치도 맛있어. 맞아, 김치도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 이거? 응. 얘는 가자미. 가자미? 맛있다. 이면서 저 끝에 거 바로. 이면서 끝에 거야? 얘가 이면서인데? 네, 아빠 어떻게 알아? 등 보면 알지. 어떻게 알아? 얘는 이름이 연수야. 얘 두 개가 고등어. 딸게 얘를 뭐 이뻐. 아빠 어때? 맛있어. 이건 뭐 항상 맛있지. 먹을 때. 잘 먹어. 뭐 찾으세요? 간장이 없어져가지고 가져간 줄 알고. 나 그래도 생선구이 중에 고등어가 제일 좋다. 짱이지? 어우, 감사합니다. 백화나 더 달라 그래가지고 밥 말아 먹어요. 너는 백작을 내. 아, 너무 맛있다. 봐. 여기 국 맛있지? 이게 디저트야. 이 집 디저트.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또 와요. 네. 여기 지난번에 먹은 데. 여기서 먹어야지. 뭐 먹을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먹을까? 나 이거 먹을래. 오, 맛있겠다. 블랙 사피아. 어, 맛있겠네, 바나나. 그치? 저 이거 마실래요. 근데 바나나가 의외로 답답하다. 의외는. 아니야, 난 딸기를 좋아해. 오케이. 나 이 포도 처음 먹어본다? 뭔데? 블랙 사피아 포도인가? 그러니까. 요즘엔 탕후루 해서 많이 보여.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뭐가 맛있어? 맛있다. 두 개 다 맛있어. 달콤한 건 좀 이거, 상콤한 건 이거. 여기는 주인 아주머니 착한 것 같아. 그지? 응. 항상 착하셔. 다 먹었다. 이제 우리 해와 쪽으로 가가지고 해와 드라이브하고 갈까 집에? 그래. 마로니에? 응. 마음 쪽한 날에 무슨 노래 이게? 샴푸 요정. 맞아? 맞아. 요즘 이거 쇼츠 유튜버들이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터키 젤리야. 이거를 리뷰하는 거야. 근데 다이소에서도 약간 가성비템으로 나왔거든. 어, 원래? 어. 줘봐. 짠 맞네. 짠 맞아? 응. 잠깐 다 돼. 나 아마 찍어줄게. 별로야. 나 아마 찍어줄게.